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설업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데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일단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업은 이 업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상속 대상 기업은 10년이 넘어야 한다는 점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피상속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 지분 등을 합해서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이 피상속인이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재직을 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업에 종사한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 상속인이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되고 신고기한으로부터는 2년 이내에 대표이사, 결국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까지 가야만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공제 한도입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이런 사업용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에서 담보 채무액을 차감해가지고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 부분을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을 제외한 주된 사업 관련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주된 사업 관련 비율이겠죠. 주식평가액 곱하기 주된 사업 비율을 가업 상속 재산으로 계산해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이 특례의 그 혜택은 굉장히 큰데요. 이 사후 관리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실무상으로는 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신데요. 이 사후 관리 요건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후관리 요건은 이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입니다. 최초 5년, 다음 5년, 총 10년 동안 10%,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고 건설업으로 가업상속을 받았는데 제조업으로 간다거나 서비스업으로 간다거나 하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휴폐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의미고 가장 건설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매년 8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 요건으로 10년간 고용 유지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사무직뿐만 아니고 일용직의 비율이 매우 큰데요. 이 부분을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 유지 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건설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시 그 가업상속 공제 받은 부분에 그 혜택을 받은 부분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데요. 10년 미만으로 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 못한다더라도 70%를 회수하기 때문에 거의 다 회수가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7년까지 요건을 충족해도 100%.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가는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점 유념하시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